이제 고딕건축 2부 샤르트르 대성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딕건축의 그 전형을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샤르트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샤르트르의 건립 연도를 보면 생드니 수도원이 1144년 완공이 되고 1160년경 그 이어서 노트르담 성당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이 완공이 됩니다. 생드니 수도원과 노트르담 성당에서 이제 얻어진 지식들이 건축에 대한 그런 그 기술들이 종합된 곳이 샤르트르 대성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샤르트르라는 그 마을 보게 되면 하늘로 치솟는 첨탑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그림입니다. 자, 저그 샤르트르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에 인류 역사에서 고딕 건축에서 가장 고딕 건축의 전형을 볼수 있는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꼬로라는 그 화가 우리가 이제 1800년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과거에 종교적 그림이라든지 역사화라든지 이런 그 그림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눈으로 실제 볼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일부 화가들이 이제 풍경화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가 대표적인 경우고, 코로는 그 프랑스 뽕땡블루 숲에 있는 바르비종에 잠시 머물면서 밀레와도 그림을 그렸죠. 우리가 이제 바르비종파의 이 풍경들을 보면 시골의 풍경이라든지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걸볼수 있는데 코로도 이제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자, 코로가 그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1830년에 프랑스의 7월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에 그려진 것입니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자 코로는 혁명을 피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코로는 건축물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샤르트르라는 마을을 갑니다. 샤르트르에 도착해서 언덕을 올려다 보니까 저와 같은 두 개의 첨탑을 지닌 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주제가 되는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죠. 샤르트르 대성당 앞에는 이렇게 돌 무더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석조 건축으로 지어진 저 샤르트르 성당은 도대체 어떤 성당일까? 자, 샤르트르로 향하는 그 곳은 파리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면 1시간 내에 도착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서울에서 따지면 계략적으로 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파리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넓은 이런 평화가 펼쳐집니다. 보주평화가 바로 이제 이곳이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그 곳에 이제 샤르트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샤르트르라는 마을은 순례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 도시 자체가 이 순례자를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특히 샤르트르의 공방을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이 대단히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자, 그 멀리 이렇게 들판에 성당이 보입니다. 중세 사람은 어땠을까요? 저 성당을 찾아가면서 저 지평선 끝에서 성당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순례 코스인 성당 안으로 들어갔겠죠. 자, 저와 같은 저 들판 점점 이제 다가옵니다. 자, 이그 위에서 찍은 그 사진 저 멀리 보면 이렇게 추수기에 들판이 노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쪽 제단에 첫 번째 시간에서 봤던 그 제단 부분에 그 플라잉 버트레스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1000년 정도가 되면은 이 유럽의
생활이 점점 이 나아지면서 수도원이 들어서고 도시가 생기고 도시 중심에 이제 성당을 지으려는 욕구들이 탄생이 되죠. 원래 샤르트르에 있었던 성당은 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죠. 자, 천장의 높이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벽에 보게 되면 반원형의 창이 규칙적으로 나 있습니다. 자, 평면을 보면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이죠. 그리고 이제 앱스 부분에 세 개가 튀어나온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단 부분은 신이 강림하는 곳이고 그리고 강림하는 곳에 소규모의 채플을 둬서 거기다가 성물을 모시거나 그 성당에 있었던 성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그 이 성당과 관련된 의미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 요거를 이제 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이 아일을 따라서 쭉 도는데 요 상부를 우리가 앱스라고 얘기하고 앱스와 요 사이의 통로 공간, 요걸 엠블레이토리라고 얘기합니다. AMBULATORI. 모든 성당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레이트를 돌면서 요 공간들을 탐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네이브고 요게 아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창은 이렇게 두터운 벽체에서 규칙적으로 나 있다. 자, 이 성당을 그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물론 시제르의 수도 원장이 고딕의 시작을 알리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 의미를 이렇게 구축했듯이 이 성당을 집행한 그 이곳의 주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측면 모습입니다. 이런 건축을 보면 우리는 로마네스크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천정은 역시 트러스로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봤던 포인티드 아치는 없고 측면에 역시 플라잉 버트레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곳에 이제 현재의 샤르트르 대성당에 가게 되면은 지하의 성소, 보통 보면 모든 성당의 지하에 그 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립트라고 얘기하는데요. CRIPT, 크립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크립트는 그 성인에 대해서 무덤이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은 어둡지만 그곳에 대부분 기도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성소에 이제 가게 되면 그 별도로 이제 그 샤르트르 대성당을 가시면 지하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가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오고 저 벽면에 바로 이 샤르트르 대성당을 그 발전시킨 뛰어난 주교가 있습니다. 풀베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성 풀베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샤르트르가 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샤르트르가 고딕 성당의 하나의 전형을 확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중세 학문이 시작됩니다. 샤르트르 학파가 시작이 돼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중세 건축을 단순히 건축물 하나로 보지 말고 중세를 이끌었던 신앙체계와 철학체계를 같이 견주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샤르트르 학파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이 탄생이 된다.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샤르트르 주교 풀베르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풀베르트고요. 풀베르트가 대단한 지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 풀베르트의 설교를 듣죠. 그래서 풀베르트는 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대학의 시작을 그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샤르트르 수도원 성당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문을 장려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 샤르트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자,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85km, 90km, 뭐 코스에 따라 조금 저 시간이, 키로수가 달라집니다만, 이 샤르트르는 우리가 이제 파리 주변을 일드 프랑스라고 부르는데요. 일드 프랑스는 이제 파리의 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파리 주변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리의 유명한 그런 성당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그 위세에 조금 눌릴만 한데, 샤르트르가 독자적인 장소로서 특성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풀베르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풀베르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 여기 뚜루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뚜루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762년에 이슬람 세력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던 것이 바로 뚜루 전투입니다. 뚜루가 파리에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오를랑을 거쳐서 파리를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시에 그 1000년경 넘으면 저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순례가 이제 순례지가 막히고, 대신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1000년경서부터 이제 캄포스텔로로 가는 순례 코스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그 파리에서 출발을 해서 캄포스텔라로 가는 루트가 어떤 루트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오를레앙을 거쳐서 뚜루를 거쳐서 가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순례 코스에서 샤르트르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베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샤르트르를 거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당을 짓고 성당에 바로 순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하 크립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인을 집어넣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샤르트르의 대성당이 건립되는 그런 계기가 이와 같은 그 당시에 물리적 상황과 지리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를레앙을 거쳐서 이제 뚜루로 이어지는 이 코스가 바로 순례 코스인데, 이 코스를 바로 이제 샤르트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풀베르트가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풀베르트의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이제 자료에 그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스 평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코스. 자, 여기에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에 가면 이제 입면에 그 조각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풀베르트의 조각도 이렇게 있고요. 자, 풀베르트는 단순한 수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장은 단순히 그냥 그 종교적으로 믿음을 설파하고 수도원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학자이자 철학자 역할을 해야만 그 밑에 수많은 수도생들이 몰려들죠. 자, 이 풀베르트는 주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뭐 랭스에서 이제 그 지적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샤르트르에 와서 주교로 임명이 되는데, 바로 주교가 임명되었을 때 이제 화제가 또 한 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는 샤르트르는 다섯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건립이 되는데, 계속 화제로 해서 무너지고 하면서, 이 풀베르트가 있을 때 1000년경에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건물을 아까 봤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이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순례 코스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모가 입었었던 베일. 그러니까 성모가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을 때 입었던 베일이 샤르트르 대성당에 보관해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000년경 넘으면서 이 성당들, 수도원들, 교회들이 제일 목말라 한 게 바로 이 성당이 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명한 성인이라든지 혹은 예수라 그리스도라든지 성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가져야만 그 성당이 순례 코스가 됩니다.
자, 이 그 샤르트르 대성당은 성모가 있었던 베일을 저기 나와 있는 876년경에 샤르마뉴 대주에서 그 저 화살을 받으면서 자, 그래서 이 성당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 성당은 1094년 대화재로 이제 그 성당이 그 지붕에 불이 붙으면서 1194년 불이 붙으면서 이 마을 전체가 샤르트르 마을 전체가 불이 타는데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교도 르노 주교도 엄청나게 그 저 대화재를 애석하게 생각을 하죠. 이유는 뭘까? 성당에 불이 타는 것도 있지만 이곳이 순례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한 베일이 타면 이 수도원은 샤르트르라는 마을은 이제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르노 주교가 베일을 들고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 베일은 불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르노 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이 이 성당을 더 좋은 성당으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재가 난 거다. 우리는 이 성당을 과거보다 더 위대한 성당으로 만들어서 순례지가 돼야 된다 해서 십시일반으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고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도움을 주고 해서 이 성당이 완공이 되죠. 자, 이 새로 지어진 성당이야말로 고딕의 금자탑이고 생드리 수도원에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박살이 나지만 이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자, 1944년 2차 세계대전 때 이곳이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합니다. 독일군이 점령했을 때 연합군 첩보에 의하면 이 사르트르 성당 내부에 독일군의 저 작전본부가 있다라는 첩보를 그 입수를 해서 그 저 연합군 그 장교한테 이곳을 폭파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 장교가 이 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채고 실제로 이곳에 독일군이 있는지를 갖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폭격 직전에 이 성당이 그대로 저 폭격당하지 않고 존치가 됩니다. 불행히도 그 장교는 그날 사망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성당에는 그 장교를 추모하는 자, 그래서 이 성당을 보게 되면 수많은 조각과 스테인 글라스로 이 그 진열이 되어 있죠.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에 담겨진 텍스트들이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 성당에서도 역시 측벽을 바치는 플라잉 버트레스를 여실히 볼 수가 있고요. 포인티드 아치와 그 로마네스크 건적기 건축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로즈 윈도가 들어가는 남쪽의 트랜셉트도 볼 수 있고요. 자, 이 성당의 정면을 보면 수수하죠. 우리가 이제 이 성당을 보고 나서 저 이 성당 북쪽에 있는 그 아미앵 성당을 가게 되면은 아미앵 성당이라든지 그 이전에 세워졌던 노틀담 성당은 이 전면에 아주 복잡한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단점이 있긴 한데 이 성당의 1층 부분을 보면 단원형 아치가 있습니다. 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짓다가 고딕으로 유기가 바꿔진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남측과 북측에 있는 로지 윈도우와 똑같은 크기 13m 직경의 라비린스 미로가 여기에 바닥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 미로는 순례자들이 서쪽문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이 미로를 따라서 중심으로 나갑니다. 이 중심으로 이르는 미로를 펼쳐지면 한 250m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무릎을 꿇고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천상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제단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제단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천상은 바로 하늘을 뜻하죠. 자, 그런 순례 공간에 미로를 두는 이러한 그 하나의 저 양식도 이곳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저기 보는 그 로지 윈도와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 아마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는 여기에 의자들이 다 배열이 되어 있어서 이 모습 전체를 볼 수가 없고 금요일 날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 갔는데 한 번만 이렇게 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측면에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당시에 이제 이 중세 그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책이 보급되기 전까지 문자는 권력을 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교라든지 사제라든지 또는 그 외교를 펼치던 일부만이 라틴어를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다 라틴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서는 오직 라틴어로만 그 저 제작이 됐습니다. 그 제단에서 주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신도들은 대부분 다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책으로 전달받을 수 없죠. 오직 말씀으로 전달받고 그 말씀의 내용은 어디 가서 확인을 하느냐. 성당 벽면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가서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시대에는 일종의 그 텍스트로서, 그러니까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텍스트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그 샤르트르 대성당의 문이 이제 세 개로 고딕 성당에서는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문 상부에 보게 되면, 상부에 되게 되면 측면에 요와 같은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요 조각을 보면 여기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프처럼 생긴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그 조각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선생이 이제 그 뭐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딴 아이를 갖다가 머리를 구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책이 들려 있습니다. 요거는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음악과 그 다음에 문법학과 그 다음에 산수락, 피타고라스의 산수락 이런 내용이 그 샤르트르 대성당의 문설주에 조각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조각이 왜 담겨 있느냐. 방금 전에 여기에 보면 실자유학예라는 그 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삼학과와 그 다음에 사학과 해서 언어와 관련되는 그 학문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사학 하면은 주로 수학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산수락,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악이 왜 산수락에 속하느냐라고 그 생각을 하지만 그 음악에서 화음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지나다가 그날따라 망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 나머지 연구를 해보니까 망치의 무게가 2대 3일 때 도와 솔에 해당되는 의미 나오고 그 다음에 2대 1일 때는 한 옥타브에 해당되는 의미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현을 대고서 이 줄에다가 2대 3 되는 데다가 누르고서 이제 음을 들어봤더니 바로 도와 솔에 해당되는 2대 3의 비례에 해당되는 음이 나온다. 바로 이게
음악하고 수학하고는 중세시대까지 같은 학문으로 봤던 거죠. 자, 요 칠학의 그 자유학예라는 이 개념이 바로 샤르트르 성당, 샤르트르 학파에서 풀베르트가 세운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뮤직, 이런 조각들이 생겨진 이유가 바로 칠자유학예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대학을 보게 되면 그 8세기경서부터 이제 대학들이 이제 교육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주로 교육은 수도원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다가 두 번째는 카롤링거 왕조에서 이제 800년 이후에 카롤링거 궁정에서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할 때 1400년대서부터 1600년대까지를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이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두 번 더 르네상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카롤링거 왕조 때에 과거에 있었던 고전 문학에 대한 이런 그 저 학문들 번역과 그 다음에 필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전 문헌에 대한 발굴이 샤르만 대제 이후에 카롤링거 왕조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샤르트르 학파 이후에 이 고딕 문화의 시기에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에 가서 이제 피렌체의 그 플라톤 아카데미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교자 성당 학교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개인 학교가 이제 센강 주변에 세워지면서, 오늘날 대학에 이러한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그 대학에 확립되는 단계에서 매우 이런 그 고딕의 성당과 수도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세 학문 체계는 저와 같이 7가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 단계에서 과거의 금기시대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재발견되기 시작을 한다.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결합이 된다. 이게 성당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앞부분에 시제리에가 감각을 중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 책 내용이 조금 이제 그 미학책이라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파노프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 미술사가 미술 비평가가 있습니다. 고딕 건축과 스콜라 철학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물론 이제 파노프스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노프스키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철학과 건축은 어떤 관계일까? 특히 고딕 철학과 고딕 철학이 있던 고딕이 등장하던 시기에 등장했던 스콜라 철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동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노프스키는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스콜라 철학을 고딕 건축과 연결시킨 대표적인 그러한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딕 철학과 스콜라 철학 이제 물론 파노프스키는 동시발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딕 건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기 스콜라 철학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스콜라 철학과 고딕 건축에서 보이는 이러한 일치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고딕 건축을 직접 설계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또 건축가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원전을 읽었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스콜라 철학자들의 조언을 듣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파노프스키의 얘기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 언설을 들어보면 또 시제르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샤르트르 학파라고 이제 그 위키피아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11세기 초, 즉 1020년경에 그 풀베르트가, 풀베르트라는 주교가
샤르트르에 설립한 학교다, 학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그 학파는 유명한 그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바로 베르나르 오브 샤르트르, 샤르트르의 베르나르. 이 당시에는 유사한 이름들이 많아갖고 꼭 뒤에다가 지명을 붙입니다. 샤르트르. 샤르트르의 티에리. 이런 사람들이 그 샤르트르 학파를 빛내면서 바로 12세기의 르네상스의 스콜라 철학을 어떤 그 에너지를 제공했다. 특히 티에리는 여기 트리비움 세 가지의 학문이죠. 바로 그람마, 레토릭, 수사학, 논리학, 이것을 학문화했고, 그 다음에 카트리붐, 산술학과 기하학과 음악학과 천문학, 이것을 확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논리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산술학,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 진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성을 중심으로 합리적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응? 신이 존재한다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교부 철학과하고는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파리 대학에서는 1215년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강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려는 논리학, 이런 것들이 탄생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샤르트르 수도원 학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논쟁을 벌입니다. 베렌가리우스와 람프랑쿠스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변증법적, 변증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답하면서 어떤 그 접근하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그 접근을 시도하면서 특히 베렌가리우스가 진리에 접근하는 통로는 이성적 접근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문제도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둠에서 그 우주를 만들었다. 빛을 창조했다. 그걸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저 괴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옆에 나오는 람프랑쿠스입니다. 람프랑쿠스가 나중에 캔터베르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베크 수도원에서 학교의 원장이 돼요. 자, 이 베크 수도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밑에서 안젤무스라는 당시에 스콜라 철학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람프랑쿠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르트르 학파가 바로 이 그 중세 고대 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문을 열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파리에서 도보협 쪽으로 가다 보면 루앙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루앙 대성당, 모네가 그렸던 루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크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이 베크 수도원,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와 이제 연관돼서 지금부터는 아마 노르망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 서두에 노르망디의 이 건축이 영국 고딕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베크 수도원, 루앙 성당, 이곳이 바로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자, 이게 바로 베크 수도원입니다. 이제 베크 수도원의 그 당시에 그 1100년도에 있었던 건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 베크 수도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람프랑쿠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수도원 학교의 기틀을 확립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캔터베리로 넘어가서 대주교가 되는데 이곳에 이제 그 수도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자 지금 이 베크스돈이고요. 베크스돈 학교에 아까 사르트르 학교에서 베랑기리우스와 아주 심한 논쟁을 벌였던 이런 그 람프라거스가 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안젤무스 이제 여기 보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베르나르도라는 그 저 클레보로의 수도 원장도 오늘날 부를 때는 베르나르 두스라고 부르고요. 안젤름도 안젤무스라고 부르고 또 플로베르 샤르트르 대성당을 이렇게 이제 학문 체계를 확립한 플로베르도 플로베르 두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지식의 이 그 네임밸류에 이르면 밑에다가 다 스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그 인명 들어보면 소크라테스, 아크로 뭐야 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다 스가 들어가죠. 플라톤 빼놓고. 로마 시대 때 오면 또 아우구스투스 다 스가 들어가는데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스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안셀름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만 안셀무스로 더 알려져 있죠. 바로 1033년서부터 1109년 그 중세의 고딕 시대의 문 아, 저 로마네스크와 고딕 시대의 문을 여는 이 안셀름이 바로 이 베크스돈의 들어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람프라커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학문적 지식을 갖추면서 람프랑크스가 그 켄터베리 대주교가 된 다음에 안셀무스도 역시 켄터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자, 이 그 안셀무스 역시 이 샤르트르 학파에서 확립된 그런 논증, 그 미련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쓴 프로스로기온이라는 책에서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었죠. 자, 대전제. 바로 이제 변증론이죠. 자, 신은 그 이상 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이상 큰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정신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밖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시기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밖에 존재한다. 정신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플라톤 주의자들이었었죠. 그런데 정신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자연세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결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정신 안에만 아니라 정신밖에 존재한다.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논증, 논리학, 이런 그 사막에서 나오는 그러한 논리체계죠. 이런 논리체계, 이성적 접근, 이게 바로 고딕 시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켄터베리스의 이제 그 안셀무스, 안셀름이 이제 바로 현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초기의 교부 철학을 확립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저작으로부터 스콜라 철학의 어떤 그런 기본 이론을 습득을 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안셀름에 의해서 확립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결합시킨 이 시기의 스콜라 철학은 바로 그로부터 100년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확립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스콜라 할 때 그 스콜라는 영어의 스쿨입니다만 바로 이제 이 중세 시대 때 학문적 그 인 측면에서 이 스콜라 철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결합시킨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쪽에는 교회를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은 이성을 뜻하게 되죠. 저 그 교회는 신을 뜻합니다. 신과 이성과의 결합이라는 어떤 재전제가 저 그림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단히 몸이 비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폴리 근처에서 길을 지나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등장했던
탁발 수도회, 도미니쿠스 수도회들이죠.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그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설교했던 그런 새로운 그 저 수도회죠.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설법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파리로 와서 나중에 파리 대학 교수가 되죠. 가장 어린 나이에. 에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또 주의를 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술한 내용입니다. 근데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고 이와 같은 그 저술 활동을 펼치는데 그 양이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서 과연 인간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물음표를 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책을 오늘날처럼 종이 위에 활자로 인쇄됐던 시절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양피지 위에다가 글을 썼던 시대죠.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방대한 분량 갖고는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추측컨대는 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서도 말을 하면 필경사가 그 내용을 적고 이곳에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어서 저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쓴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감각과 감각물에 대한 주석. 야, 이 감각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 의해서는 바로 이 감각을 완전히 불신했었죠. 그런데 그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연학에 대한 주석이 나옵니다. 자연에 대한, 물리에 대한 이런 주석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코마스의 윤리학 주석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저술한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크회 소속, 자,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죠. 자, 우리의 이 그 그림, 아테네 학당이죠. 아테네 학당에는 거의 50명의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사상가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 중앙에 들어오는 사람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플라톤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손에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자연계를 가리키고 옆에는 그 니코마스라는 윤리학 책을 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죠. 자,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합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 이성적 접근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영향을 샤르트르 학파서부터 바로 저 베크스도안의 안젤무스까지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저 그림 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저 확대한 겁니다만 밑에서 책을 펼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서 아랍인이 이렇게 뭐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저기에 그 펼쳐진 책은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인문학 책입니다. 그걸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아베로였습니다. 아랍이네요. 아랍인의 원래 이 사람 명칭은 아마드 이븐 루시드 알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서양 문화사에서 아베로에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베로스가 누구냐? 이게 또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서양 문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고전 문학, 고전 관련된 서적들은 거의 중세에 들어서면서 금지시대였죠. 금지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자유롭게 읽혀지고 있고 번역돼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가 훨씬 이러한 인문학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서로마는 476년경에 로마가 멸망된 다음에 1000년까지 이런 그 인문학적 발전을 보질 못했는데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대단히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책 또 이런 그리스 문화 관련된 책들이 활발하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아베로아스, 아마도 이븐 라시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 주석을 답니다. 그냥 책을 그냥 원본으로 이렇게 주석을 단 게 아니라 번역한 게 아니라 거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아베로스에 의해서 아베로스의 책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1200년, 1300년대에 프랑스의 수도원 학교라든지 이런 지식인들이 읽는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가 된 겁니다. 자, 이성주의 전통에 정교한 방법론적 틀을 확립한 이슬람적 철학자였던 이 사람에 의해서 계몽주의적 인식론의 토대를 확립한 이성주의자였다. 자, 그래서 자, 이 아베로아스. 그래서 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악당을 그림을 보실 때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랍인이 인문학자들의 시종이었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학자였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자로 오늘날까지 신망을 받고 있다. 자,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책에도 보면 그 지성 단일론에 관하여 아베로스 주의자를 반박하며 하면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영향 바로 재해석돼서 그 신과 이성 간의 어떤 조화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심플로탄 플라톤 주의자들이 쳤던 그런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서로 이제 결합을 시켜서 했다. 이제 여기 베크스톤에 있던 이제 안젤름입니다. 이제 안젤름이 1078년서부터 1093년도에 이제 그 켄터베리에 이제 주교가 이제 됩니다만. 자, 이 베크스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시간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켄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람프랑크가 대주교가 됐다가 이어서 안셀무스가 이 켄터베리 대성당의 주교가 됩니다. 이제 이 켄터베리 대성당은 이제 로마가 영국까지 지배를 할 때 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통합될 때 사상적으로 통합될 때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제 이곳에 영국의 그 켄터라는 곳에 그 부임을 해서 그곳에 지은 성당이 바로 켄터베리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켄터베리 성당이 이제 한 1100년, 1200년 되면서 이제 증축이 되면서 개축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 건축을 우리는 고딕이라고 얘기하죠. 이 고딕은 프랑스에서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갔을까? 자, 노르망디 건축과 로마네스크 건축의 관련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996년입니다. 여기에 이제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996년. 그러니까 서기 1000년이 진행되기 전에 프랑스의 일부 땅이 이 노르망디로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뭘까? 자,
그 여기에 이제 당시에 800년경서부터 700년 후반서부터 800년, 900년 지나면서 거의 2, 300년 동안 바이킹족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휩습니다. 이 시대, 이 시기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것이 바로 바이킹족들입니다. 바이킹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지방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로 얘기하죠. 자,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활동했던 바이킹족들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 곳곳을 그 침투합니다. 주로 어디를 침투하느냐? 이 사람들은 바이킹족들은 매우 뛰어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강으로 옮아옵니다. 강으로.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는 얘기는 물이 내려오는 속도를 제어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올라오냐? 바로 센강을 타고 파리까지 옵니다. 845년, 850년경에 센강에 와서 완전히 파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이킹족들이. 뿐만 아니라 곳곳에, 유럽 곳곳에 그 바이킹족들이 진출해서 노략질을 하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그 침략하느냐면 수도원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 제일 그 이 뭔가 훔쳐가기 쉬운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저 보관되어 있는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노략질했던 이런 사회적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되죠. 자, 저 바이킹족입니다. 보통 20m 정도 되고 포는 저 폭은 한 4m 정도 됩니다. 이곳에 한 50명 정도 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이는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이 엄청난 그런 항해수를 지닌 거죠. 자, 이걸 타고 그 파리까지 혹은 샤르트르까지 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저 문제가 커지자 이 프랑스 왕은 이 바이킹족들의 그 침략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바이킹족 중에서 가장 그 뛰어난 롤로라는 그런 바이킹족을 불러들여서 그 협약을 합니다. 자, 저 센강 하류에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다 정착을 해라. 응? 그러면서 왕의 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캐톨릭을 종교를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 롤로가 바로 노르망디 지역에다가 그 생활 터전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르만이라는 말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이 노르만 문화가 그래서 이제 파리에, 아, 저 프랑스에 정착이 된 겁니다. 자, 저 땅이죠. 이 그 롤로의 그 다섯 번째 그 후손이 바로 윌리엄입니다. 자, 윌리엄이 이 노르만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그 이곳에다가 이제 몇몇 성당을 수도원을 짓게 되죠. 그 수도원 중에 가장 중요한 성당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요. 그 수도원이 깡 수도원입니다. 자, 지금 1067년, 아, 요거는 이제 1066년경에 윌리엄이 그 잉글랜드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잉글랜드를 정복을 합니다. 67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한테는 정복왕 윌리엄이라는 말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노르망디에서 출발했던 저 그 나라가 영국까지 통치를 해서 이 노르만 왕조가 바로 오늘날까지 영국의 왕실을 그 계보를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저 노르망에서 건축 활동이 있었던 그런 그 문화가 영국으로 이제 이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가 깡입니다. 이제 고딕 건축의 진면목을 보면 깡을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깡에 가게 되면 여기에 자 남자들을 위한 수도원이라는 타이틀이 들린 깡 수도원이 있습니다. 샌티엔느 깡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이 1063년경에 세워집니다. 자, 근데 지금 고딕의 모티브가 있죠. 근데 저 고딕의 모티브는 나중에 세워진 거고, 이제 깡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정복자 윌리엄이 이곳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수도원을 보게 되면 양쪽에 첨탑이 똑같이 올라가 있죠. 나중에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생그니 수도원장 그 시제르가 이 깡에 와서 이 수도원을 보고 종탑을 저하고 똑같이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수도원의 인면을 보세요. 저 인면을 보게 되면 반원형 아치로 로마네스크죠. 그죠? 아주 그냥 조각도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내부입니다. 내부에 보면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죠. 그죠? 로마네스크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깡 수도원은 바로 로마네스크 건축의 하나의 가장 기본이 발달된 곳이고 이곳에서 깡에서 바로 리브 볼트와 이러한 저 네이브월의 구조 체계가 확립이 됐다. 그래서 원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깡 수도원의 그 네이브월과 반원형 아치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이 건립이 되다가 나중에 요 그 재단 부분이 고딕으로 완성이 돼요. 마치 저 그 생드니 수도원처럼 이 재단 부분이 바로 고딕으로 그 완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X자형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주 촘촘하죠. 그죠? 자, 이 수도원을 들어가시면 전면은 로마네스크입니다. 근데 여기 트랜셉트가 있는 요 부분서부터는 바로 고딕이 되죠. 그러니까 요 깡 수도원은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브, 신자들이 있는 네이브는 저 로마네스크고 여기는 고딕이죠. 자, 그러면 이 수도원의 그 저 요 앞부분에 그 고딕으로 세워진 그 재단 부분으로 가보면 그 재단 부분에 안내가 있습니다. 윌리엄 더 콩커러스 텀 정복자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위대한 영국을 정복한 왕 윌리엄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에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깡 성당에 묻힙니다. 그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정복자 그 윌리엄 공작의 여기에 그 근데 여기 뭐냐면 빌더라고 돼 있죠. 직접 이 윌리엄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노르망 지역이 그 프랑스 왕이 롤로라는 바이킹족들한테 하사한 이후에 독자적인 문화로 싹이 트는데 바로 1066년경에 여기 나오는 헤이스팅 전투의 승리를 거두면서 영국까지 정복한 이러한 역사적 스토리가 담겨 있다. 여기 깡성당이고요.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이 재단 부분은 그 생드지 수도원하고 비슷하죠. 생드지 수도원이 이제 완공된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것도 자, 여기가 바로 저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자, 캔터베리 대성당. 캔터베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고스티우스가 597년도에 이곳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지으면서 출발을 하면서 영국 최초로 성당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캔터베리 성당은 영국 성당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국의 왕이 이렇게 그 오르면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영국 그 캐톨릭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규모가 무려 150m가 된다는 얘기죠. 놀라운 것은 트랜셉트가 두 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쪽으로 튀어나온 이 날개를 트랜셉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이 성당이 도대체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 자, 위에서 보면 완전히 앞부분에 십자가가 있고 뒤에 탑이 있고 요 탑이 있고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가 네이브입니다. 신도석이고 여기가 콰이어라고 해서 이제 그 고딕 성당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콰이어 합창단석입니다. 합창단석은 신을 불러오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그 콰이어는 재단 앱스 앞에 위치하는데 요게 그 부분이에요. 자, 이 성당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 성당입니다. 서쪽이죠. 거의 서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 성당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이 성당 평면들을 보면 여기에 너무나 장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면에 이런 그 X자형의 강건은 이건 다 천장의 장식까지 평면에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건축가가 그 캔터베리를 가서 거기다 여기다가 설계한 거. 요거는 이제 프랑스식 고딕이고 요 부분은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자체적인 고딕 양식을 발견한 겁니다. 들어가 봅니다, 이제. 자,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서 천장을 보세요. 천장에 보면 단순했던 4분 볼트가 아니라 4분 리브가 아니라 정말 막 갈래가 쳐져서 장식적으로 바뀌죠. 영국 고딕은 프랑스의 그 고딕 건축의 유전자를 이어받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고딕 건축을 갖다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고유의 문화가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830년도에 템즈 강변에 의사당이 불탔을 때 다시 지으라고 건립했을 때 조건이 뭐냐? 영국의 자긍심이 담겨 있는 고딕 양식으로 짓는다. 해서 영국의 의회 의사당이 어떻게 돼요? 고딕으로 되어 있죠. 지금 템즈강에서 거대한 영국의 의사당이 고딕으로 지어진 이유가 영국 민족의 자긍심이 담겨 있는. 근데 이 양식은 바로 노르만에서 윌리엄에 의해서 이식된 그런 성당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네이브를 지나서 여기에 탑이 있습니다. 요. 우리가 보통은 탑은 이 트란셉트와 네이브 그 교차점에 있는데요. 요 탑에 사각형 내부 공간을 올려다 보면 그야말로 여기서 펜, 부채꼴로 펴지죠. 요거를 우리가 펜 리브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랑스 고딕이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리브가 나왔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장식적인 요소가 여기에 개입이 된다. 자, 다음 보죠. 자,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 네이브를 지나서 네이브만큼 긴 크기를 가진 콰이어 합창단석입니다. 합창단석은 이렇게 벽으로 대부분 다 둘러져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합창이 울려 퍼지면 네이브에서 신성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는데 이것은 신이 강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각이 화려합니다. 모든 성당의 콰이어는 일부가 다 조각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또 입구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네이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단순하죠. 자, 프랑스식 고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콰이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콰이어의 일부의 벽은 성경과 관련된 수많은 조각들이 특히 샤르트르 대성당의 콰이어 부분의 조각이 대단히 화려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 사각형을 지나서 탑을 지나서 7번 콰이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여기는 계단이 있는데 요거는 지하에 그 크립트 즉 지하에 성인들을 위한 묘소가 있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증축된 공간과 만나게 되죠. 마지막에 증축된 이 공간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화려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클로이스터라고 얘기하죠. 막힌 공간. 우리가 막혔다는 것을 영어로 클로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막혀있는 사각형의 중정을 수도원에서는 닫힌 공간, 클로이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클로이스터에 반드시 회랑이 있어요. 회랑의 역할은 뭐냐? 수도사설이 여기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쭉 줄 서서 행진을 하면서 오거나 여기서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야, 클로이스터의 지붕을 보면 엄청나게 그 화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1170년경에 영국의 주교, 캔터베리 주교 토마스 베켓이 사망합니다. 근데 여기 사망하는 장면이 끔찍해요. 네 명의 기사들이 머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왕 헨리 2세가 보낸 그 이런 그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 의해서
켄터베리 주교가 학살을 당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왕과 이 켄터베리 대주교 사이의 관계가 서로 좋지 못했다는 얘기죠. 원만하지 못하자 헨리 2세가 뭐라고 투덜대니까 그 밑에 이 그 기사들이 가서 죽인 겁니다. 자, 죽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이 토마스 베켓 주교에 의해서 이곳이 성지가 됩니다. 영국 캐톨릭의 본산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켄터베리 그 공간을 찾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순교당한, 그래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은 이 켄터베리 주교의 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순례자가 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오지 않죠? 와서 헌금을 하고 중요한 것, 보물들을 기증을 하고 하면서 켄터베리 주교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순례 코스가 돼요. 그러면서 이 수도원은, 켄터베리 성당은 엄청난 불을 축적합니다.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당을 막 뜯어고칩니다. 뜯어고쳐서 성당의 길이가 150m가 된 거죠. 자, 그 공간에 저 화살표 되는 부분에 바로 여기에 토마스 베켓 주교의 이런 그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위치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순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공간이 바로,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많이 오니까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 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여행객들이 숙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참 이렇게 그냥 그 데카메론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쓴 책이 제프리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죠. 자, 그런 탄생 배경도 이곳에 있다. 자, 이곳에 등장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물들이 바로 노르망 양식, 노르망디에서 출발한 양식이다. 프랑스 고딕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의 독자적인 그런 양식이 산출하면서 영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당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프랑스 고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매우 화려한 리브들을 갖고 있다. 저 리브들을 보면, 자, 영국의 그 리브들은 화려한 부채꼴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지니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남아있는데 5분 초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